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3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참고로만 하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23일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지금 122일 인근에 가니까 지금 저항을 받고 아주 저점에서 아주 많이 지금 상승을 했죠. 자, 60일 이평선 지점에서는 지지를 받고 50.52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자, 위로 따라잡자니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왔고, 또 하방으로 보자니 60일 이평선이 있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만, 진폭이 어저께도 매매를 해보니까 상당히 상하 흔들림이 많은 그런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전략입니다. 50.52 그리고 61.68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라운드 넘버라 그러죠. 이렇게 51점 땡땡 이런 식으로 딱 숫자가 딱 땡땡으로 끝나는 이런 라운드 넘버 때 보면 상당히 지지와 저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자금이 운용되는 그런 펀드나 그런 세력들은 목표치를 뭐 51을 넘기지 말자, 아니면 50을 지키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라운드 넘버에서는 상당히 지지와 저항이 나오려는 경향이 좀 많다. 이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죠.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